차량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이 차량 지금 3만 킬로의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외관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적인 부분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엔진룸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차량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옵션이면 옵션, 키로수면 키로수, 컨디션이면 컨디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량인데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나온 차량입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그 차량 기아 자동차의 K5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34,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인데요. 사고 관련된 내용에서는 영상 마지막에 저희가 성능 기록부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고라고 한들 뭐 엔진을 먹고 들어갔다 아니면 뭐 뼈대까지 다쳤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아쉬운 사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각설하고 차량 외관 설명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전면부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사실 K5라고 하면은 디자인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유명한 차량이고 공도에서도 많이 보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뭐 말할 필요 없죠. 굉장히 날렵하고 멋스럽게 생긴 차량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요 부분 캐치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프로젝션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옵션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습기, 백화, 스크래치 이런 부분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브레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이 차량 지금 3만 킬로의 컨디션을 유지 중입니다. 외관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요. 문콕, 단차, 색틀림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휠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약 5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은 트레드가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한 70에서 8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뒤쪽은 타이어 트레드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앞에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자형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차량이 제가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쪽 트렁크가 지금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를 교환하면서 뭐 뒤쪽 휀다나 이런 거 건드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리어 패널 쪽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유사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급답게 한 골프백 두 개 정도 들어갈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뒤쪽에 뭐 오염, 이염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도 뭐 흠잡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짚어드리자면 이쪽, 뒤쪽 범퍼 쪽에 보시면은 살짝의 붙이 흔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눈에 확 띄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있다라고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뒤쪽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만 킬로답게 뒤쪽 시트 컨디션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도어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안쪽 틴팅지 같은 경우에도 울거나 찢어지거나 한 부분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빠르게 살펴봤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어마무시한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키 두 개 유무 굉장히 중요하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33,955km, 34,000km 주행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네, 앞쪽 계기판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당연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트렁크 개폐 버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이셔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옆쪽으로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터치식으로 이렇게 풍량 조절,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3만 킬로밖에 안 뛴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 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등 옵션 가득 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드라이빙 모드 설정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센터 콘솔 박스 공간도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사용감은 뭐 거의 없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5 같은 차량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썬루프가 빠지면 좀 밋밋하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치만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오작동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차량이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인데, 노블레스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메모리 시트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HUD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금액적인 부분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엔진룸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날씨인데, 예열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생각보다 정숙한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엔진룸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누유나 미세 누유 당연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아직 신차 워런티까지 빵빵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타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기아 자체적으로 신차 보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K5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지금 전국 최저가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유사고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으로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차량 마지막 이제 또 어필을 한번 하자면은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수 3만 키로밖에 안 됐고 신차 워런티까지 남아있는데 지금 전국 최저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K5 혹은 소나타 고민 중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차량 정말 놓치기 아쉬울 거예요. 빨리 연락 주셔야 이 차량 고객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